정확하게 이제 구매를 언제 했는지만 알려주시면. 네네. 바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뭐 새거로 사든지 중고로 사든지. 이게 구입한 지가 3년이 안 넘었으면 AS를 받아서 하면 되죠. 그래야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혹시 맞는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도 있긴 한가요? 없어요. 아. 지금 현재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3년까지는 안된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서. 아, 3년까지는 1년 됐다고요? 아, 1년 정도 된것 같네요, 그죠? 네. 메모리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픽 카드가 불량입니다. 그걸 불량 났어요? 네. 아,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은 하실 수가,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요 그래픽 카드의 AS가,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한성에서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그 조립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조립으로. 아무튼 이거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휴대용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휴대용이 교체해야 된다. 물 조절하셔야 돼요. 됐어요. 한번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누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거로 교체할 건지, 아니면 AS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뭐 새거로 구입하든지. 근데 이제 요 조립 컴퓨터 구매하신 거는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쪽에 AS 대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용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얼마 정도 들어요? 일단은, 아, 금액이요? 금액은 5만 원 정도, 요거 수리비는 2만 원이고, 그 AS 대행비 5만 원 추가해서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 AS가, 이게 어디서 구매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아마 이 그래픽 카드는 AS 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AS는 되실 거고,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것까지 확답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AS는 되실 거고,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이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4일에서, 최소 4일에서 7일 정도 걸려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픽 카드 보내는 시간하고 받는 시간에 택배가 있으니까, 시간이, 택배 시간만 3, 4일 정도 걸려요. 거기서 확인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 걸리고, 시간은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급하신 거면은 뭐, 중고로 보다 새거로 구하든, 이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시간은, 근데 한 년이 그렇게 빨리 맛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AS 기간, 무상 AS 기간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고장나니까. 많지는 않은데 고장이 나긴 나요. 일단, 아, 어떻게? 수리 몇 개야? 구매를 인터파크 이쪽에서 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이 네, 상관없어요. 인터파크에서 어떤 거를, 아, 이 컴퓨터를, 네네네. 아, 상관없겠죠, 뭐.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언제 구매 날짜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지금 링크를 다시 아, 거기 아마 그러면 그거 옛날에 구매하셔, 그 아마 구입 내역이 아마 영수증이 있을 건데, 그 인터파크면은, 돈 지불한 게 있으니까. 아, 지불한 게 있으시니까 아마 내역은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AS는 되실 겁니다, 아마.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메모리는 문제 없던가요? 네, 메모리는 문제 없습니다. 단지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어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정상이 봤던 거다 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 화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픽 카드는 얼마예요? 아, 제일 비쌉니다. 이거 부품 중에 이게 거의 한 2060 슈퍼니까 새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한 30만 원 좀 넘을걸요? 이게 원래 그래픽 여기서 부품이 제일 비싼 게 그래픽 카드가 원래 제일 비싸요. 컴퓨터 부품이 부품 중에 제일 비싼 게 이거. 근데 컴퓨터 살 때 그렇게까지 이게 100만 원은 안 넘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게 그래픽 카드가 제일 큰 부분이에요. 네. 제일 비싼 부품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서. 그리고 AS. 네. 방금 여기서 몇 개서 AS 받을 건지. 네, 그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을. 네. 직접 AS를 이거를 여기 이거는 이제 EMTEC이라는 회사 제품인데 EMTEC을 가셔도 되고. EMTEC 아니 신용산역에 있어요. 신용산 4호선. 거기 가면은 직접 들고 가면 교체해줘요. 바로 교체해줘요. 니가 어차피 손을 깔 때.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래픽 카드만 들고 가면 돼요. 네, 그래픽 카드만 들고 가셔서 받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손을 뭐 갖다가 장착하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직접. 네. 장착은? 아, 네,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 신용산역. 예예. 아, EMTEC 이라고 치면 안 되고 EMTEC 네이버에 EMTEC INC. EMTEC INC. 플레임으로 쳐야 돼요. 예, EMTEC INC라고 치면 나와요. 예. 그럼 바로 되든 바로 교체가 되나요? 뭐 거기 뭐 정한 건 아니지만 물론 그 업체에 만약에 재고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줄 거예요. 재고가 없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뭐 요정도 급이면 아마 재고 있을 거예요. 1660 슈퍼니까 아마 재고 있겠죠. 네네네네. 확인을 해보고 가면. 네네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르긴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제일 빨라요. 그래픽 카드만 들고 와서 교체해가지고. 네네네. 아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빼드릴까요? 예, 빼주시면. 빼드릴까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빼주세요. 네. 저 그래도 그래픽 카드는 여기 와서 어차피 우리 해 이게 어째서 가는 거야? 어? 어떤 말씀이시죠? 아니, 이거 조립한 거죠, 집에서. 이거를요? 네, 아니, 100가지 있다고. 아, 요거는 꼽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예, 예, 예. 꼽는 자리 즐기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나사 볼트를 제가 여기다 다시 세워드릴 테니까. 예, 예. 끼실 때? 그렇게. 예, 그렇게 끼시면 돼요. 예, 예.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뭘 헷갈리긴 할까? 시간이 다 하실 거거든요. 수요일에 다 하실 거거든요. 수요일에 막 8시 안 되면은 그 점심시간에 좀 이야기 양해고 해서 왔다 한 시간 걸리더라도 괜찮아. 컴퓨터 고장이 나서 이거 좀 수리해보겠다 해서 아니면 외출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왜 그 다른 회사인데 어? 다른 회사 그 다른 회사로 돼요 그거? 이거는 사정 이야기해서 점심시간에 갔다 오겠다 하고 좀 30분 내도 있다 하고 오면 돼. 나 이야기 안 하고 가는 문제지. 이야기요. 거기도 점심시간 있으니까 다 확인하고 왔어야 돼요. 점심시간은 AS 못 봤습니다. 네. 네, 점심시간 확인하시고 좀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좀 뭐라고 해야 돼. 아니면 그동안 좀 쓸 수 있는 게 없나? 그 언니 그래픽 카드 한번 써볼래? 아무 게 있어? 언니 그거 좀 PC에 주고 하나 있잖아. 언니 거냐 쓸 거냐? 아니 안 써도 데스크탑에는 안 써도 돼.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껴도 되죠. 네. 보세요. 네. 편하신 거 네. 네. 결제해 드릴게요. 2만 원 결제해 드릴게요. 언제 쓰던 거죠? 아, 나 다행히 그랬다. 언니에서 모니터 안 나오네. 나는 한번 그거 당해요. 이거 30분 안 돼서 그냥 가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가자.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